요즘 심각할 것 같습니다. 이 파병된 북한군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 풍선을 이용한 작전 수행 이런 것들을 군사 작전이에요. 전쟁 중에 풍선을 이용한 작전 이런 기술을 러시아에 알려준다는 게 이런 임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또다시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30번째인데 이번엔 어디에 떨어졌느냐. 오늘 아침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떨어졌어요. 네, 오물풍선이 30번째인데요. 대통령실 경내에 오물풍선에서 나온 내용물이 떨어진 건 지난 7월 24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종이와 비닐류 쓰레기였는데요. 오늘 보낸 쓰레기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대남 전단, 이른바 삐라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게 노리고 지금 떨어지는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노리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네,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계산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삐라는요, 윤 대통령 부부 사진과 함께 한국은 건희 왕국이다, 이런 내용으로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험성과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전했습니다.